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때 아니면 느낄 때 그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누림이나 만남이나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 참 많이 힘든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날마다 가슴에 부딪히고 그게 감사가 된다면 그 인생은 바뀌겠죠. 근데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날 들면 아침마다 눈을 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 가슴을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결혼한 부부도요,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불같이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늘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신 게 이제 첫사랑을 간직하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도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부산 팀들이 가족들을 다 끌고 서울로 올라오겠답니다. 참 감사하지. 본교회에서 부산 성전 시작하기 전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서 뭐 렌트카 해가지고 다 올라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열댓명이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잖아요. 일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기대가 되고 잠이 안 오고 그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날마다 나한테 이 복음이 부딪히고 주의 사랑이 부딪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부딪히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아주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짧은 시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이 나와요. 그 안에서. 그런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참된 사랑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나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장애물이에요.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일이 훑어볼 수 없지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세요. 그 시대에서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노예 중에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종노입니다. 세종노. 예, 사막이고 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시 집에 들어갈 때는 집 어귀에 입구에 항상 이렇게 물 담은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손님들이나 주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세종노가 가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도 가장 천한 노예가 세종노입니다.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세종노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준다.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옆에 사람, 하물며 뭐 옆에 같이 사는 뭐 남편이나 부인이 그렇게 해도 황송스러운 일인데, 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존경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주라고 신했는데 바로 그분이 세종노를 자처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문화였다고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발 닦는 행위인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세종노의 모습 자체가 우리 인간들 건지고 해서 인간세계에 인류의 역사에 침범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그냥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종요가 되신 예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딱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응답이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런 비밀이 세계를 바꿉니다. 이 세종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이 딱 세종노의 모습입니다. 그게 딱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종노의 모습으로.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세종노처럼 니네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종노의 모습을 취하신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요 얘기해요. 제 발은 씻기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래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한참 뜨는 그 김보성이라는 탤런트가 의리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그 혈기도 있고요. 보면 딱 사나이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여러 제자 씻기는 중에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자기 발은 씻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말이지 내 주인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일은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못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는 말이요. 내가 만약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메시지 주십니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와 자백이 어떻게 틀리죠? 이런 내용이 아직 여기에 좀 포함이 됐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회개라는 것 자체가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나 범죄를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강남 성전에 가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메시지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번에 끝이 났어요. 단번에. 예전에도 죄인이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요, 예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요. 우리 예전에도 죄짓고 지금도 죄짓고 예전에도 모자라고 지금도 모자란데 십자가가 딱 관계가 단 십자가 우리 인생에 딱 들어온 이후로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예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를 뭐가 두르냐면 주의 피가 나를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되신 예수님 보실 때 예전에는 100% 죄인이었고 지금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 왜 그러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거죠. 하지만 이미 깨끗해졌지만 이 땅에서 자꾸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발 씻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 또 죄송합니다. 또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자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아 놓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 함부로 쉽게 기도가 됩니까?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원받아 놓고도 왜 신약 속에 깊이 못 들어온 줄 아십니까? 본인이 또 실수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섭섭한 관계, 내지는 답답한 관계, 내지는 뭔가 어색한 관계가 구원받아 놓은 이후에도 계속 그런 관계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계속 그래요. 뭔가 깊어지질 못해요. 왜 그래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계속 넘어지거든. 그걸 본인이 알아요. 넘어진 상태로 못 다가와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자백이란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끝난 죄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실수했다는 걸 우리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는 끝났습니다. 뭐만 남았죠? 죄책감이 남았어요. 그 죄책감이 여러분 인생을 붙든단 말이죠.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죄의 자백이란 거예요. 예. 이게 분명히 구원받아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양자가 돼가지고 법적으로는 자녀예요. 근데 법적인 그 아버지한테 자꾸 실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기도 안 듣고 심부름 시키는데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되죠. 예. 그런 실수를 했다고 호적에서 파는 일은 없어요. 이미 자녀라. 이미 자녀인데 불효자라. 이게 불효자라 말. 말을 자꾸 안 들어요. 뭐 하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아니 가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끄적끄적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쩌다 또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회개는 끝났어요. 여러분 몸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한테 하는 말 깨끗해졌습니다. 니네 뭐만 하면 되냐?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발 씻는 게 뭐냐? 이게 자백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끝났지만 죄책감의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 죄책감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죄 짓고 나서 잘 기도 안 되잖아요. 그때 하는 게 뭐냐? 그게 자백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이 틈을 계속 줄일 수가 있어요. 틈을 계속 줄인다고. 어느 날, 아니 원래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뭐 애살이 없거나 살갑지 못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죄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죄된 모습을 빨리 처리하는 길이 자백입니다. 그 실수한 자리에서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구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만,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초청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자입니다. 그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발 씻는 이게 필요하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고 여러분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목욕한 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 완벽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의 세력 가운데 발 디디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체질과 또는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자꾸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벌컥 나오기도 하고 또 쏘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습관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예.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내 이랬으면 되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죄도 끝났다는 거죠. 근데 죄 지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알고 있으니까 그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못 가게 만든다는 거거든.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메시지를 앞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운다. 죄가 하는 일이 뭐냐?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 그러니까 이미 끝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도 끝났지만 그 죄책감이라는 게 뭔 역할을 하냐? 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사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요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세종로의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되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할 때 더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원래요, 원래 이렇게 비 내리고 난 이유가 더 땅이 굳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전의 관계보다 더 깊이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셨음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식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빈 시간 짧은 시간 그 나는 그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이신 모습이 세 종로의 모습이 가장 낮은 천한 노예의 모습을 띠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척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발 씻을 필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자란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발 씻으면 돼요.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겁니다. 깨닫고 눈 열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더우니까 좀 틀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중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새 종로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 종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고 이후에라도 우리의 넘어진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발 씻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눈을 듣고 있고 귀를 막고 있던 모든 회담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완전히 떠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귀중한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남은 평생 복음 전하기를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